자, 이분은 지금까지 총 2천만 원의 PC를, 그러니까 2천만 원어치를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서비스가 오버클럭하고 SSD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어요. 이제 현금으로 환산하면 한 9만 원어치를 해드렸어요. 프리미엄 조립비랑 이거를 안 받은 셈이죠. 사양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조립할 거는 바로 i9입니다. 오버클럭까지 할 거기 때문에 이놈의 수율이 좋았으면 합니다. i9 9900K입니다. 얘는 감성이죠. 어떻게 보면 감성으로 가는 거죠. SSD가 총 1.5테라, 1.5테라. 요즘 뭐 SSD 기본이 1테라잖아. 어? 기본 1테라잖아, 요즘에. 엘보 플러스하고 마이크론 크루셜 1000GB, 1테라입니다. 윈도우 정품. 그리고 도미 풀뱅을 오늘 보네요. 도미 풀뱅, 도미 RGB 풀뱅. 자, 한번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과연? 16기가는 많이 나갔는데, 풀뱅은 처음이에요. 야, 오버클럭 해야 되는데, 미쳤지, 내가 견적을 이기자고. 이야. 이야. 딱히 그런 것도 없는데, 차스님. 딱히 그런 것도 없어요. 딱히 그렇지도 않아. 아, 말하기 나름이에요. 말하기 나름. 그 다음에 바로 1000W 파워에요. 1000W 파워, 1000W 파워. 보드야, 조용히. 와, 1000W. 이야, 1000W라니. 또 850면 또 싫으시대. 무조건 1000W래. 그래서 1000W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아낀다고 안 뒤지면, 안 뒤시면 나중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비기 싫어지니까 미리미리 제거하십시오. A5 사운드 카드. 여기 또 LED가 또 들어와요. 여기 LED가 들어와요. 150i. 와, 이거 하나 얼마인지 알아요? 이게 엔지세어 한 대 값이야. 엔지세어 한 대 값이라고. 이게 250만원이요. 와, 쉣. 와. 와, 진짜. 와, 얘는 뭐 몽환적이네요, 되게. 와. 아니, 아니,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돼요. 얘는 안 해도 이뻐요. 굉장히 두꺼워요. 보시면 보통 그래픽카드랑 봤을 때 보통 이만큼인데, 지금 이만큼이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이. 와, 진짜 고급지긴 하다, 진짜. 여기다 이거를 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더 길어 보이게 아마 얘를 장착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랑 또 이렇게 어울리는 바로 갓나이크. 와, 와, 갓나이크.
비싼 거라서 조심히 다뤄야 돼요. 아, 고중리님은 MSI 좋아하세요. 왜냐면 써보시고 굉장히 만족하셨던 분이라서 MSI로만 하세요. 예전에 타사 썼다가 기겁하셨어요. 이 보드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 한번 볼까요? 핀 휘었는지 확인 한번 하고. 82만원이요. 9900K. 네, 매 82만원짜리에요. 자, 이 케이스에 한번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완성한 모습이 어느 정도 상상은 되실 분도 계실 거야. 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일단 뭘 상상해도 이상 이쁘기 때문에.
진짜 안 켜지겠네. 아 진짜. 아 진짜 안 켜진다 진짜로? 어머. 자 전원 켭니다. 아 소리가 나네? 뭔 소리야 이거? 집에서 뵙겠습니다.